그림을 좋아하는 진홍이를 위해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. 내가 만약에 그 아이였다고 하더라도 그냥 손이가 입고 싶은 옷을 만들어주자가 제일 1번이었던 것 같아요. 진홍이가 직접 그린 그림으로 멋진 환화복을 만드는 거죠. 입기도 편하고 모양도 예쁜 환화복이 완성되었어요. 새 환화복을 입고 진홍이도 엄마도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. 하루하루 꿈을 입다. 오랜 시간 병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몸도 꿈도 건강해질 수 있게 함께해 주세요.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1004명 아이들의 꿈이 될 수 있습니다. 초록우산 어린이재단.